김건희 여사는 지난 13일 고 유재국 경위 가정을 방문해 유경희 자녀를 안았습니다. 이 모습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장애가 있는 유경희 자녀를 김 여사가 억지로 안았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. 이 연구는 지난 2020년 한강 투신 실종자 잠수수색 중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의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. 유경희의 아내 이꽃님 씨가 남편 소식에 충격을 받아 4개월 조산을 하면서 뇌손상을 입은 이 연구는 현재 뇌성마비를 앓고 있습니다. 이현군의 어머니는 조선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장애로 머리를 제대로 가둘 수 없어 사진을 찍으면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악플이 많이 달렸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.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가족의 순직이라는 충격 속에 발생한 장애라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우리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위로와 감사는 못할지언정 그 가족들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남기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. 또 보훈은 진영싸움과 정쟁의 도구가 되어선 절대 안 된다면서 보상과 예우는 보훈처의 일이지만 그분들을 지키는 일은 국민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